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던킨도넛 매장에서 한번 빵을 먹어봤습니다. 6,900원치 샀고요. 포인트 900원 쓰고 했습니다. 제가 쓰는 카드가 한 달에 한 번씩 던킨도넛 6,000원씩 6,000원치 사면은 3,500원 할인해 주는 거라서 2,500원에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먹고 있는 건 올리브 트위스트인데요. 1,500원짜리고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지금 다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매장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맛있었어요. 쫀득쫀득하고. 판매량 1위더라고요. 먹다 보니 왜 판매량 1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맛입니다. 약간 찹쌀떡 같으면서도 막 엄청 달지도 않고, 엄청 질기지도 않고, 적당히 쫀득쫀득한 게. 진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또 먹고 싶어요, 얘는. 제가 도너츠를 6개를 샀는데, 뭐큰거 3개, 작은 거 3개 해서 6개를 샀는데, 이거 다못 먹었거든요. 특히 맨 앞에 있는 삼각형 모양 있죠? 얘 이름이 고소한 크림치즈 파이인데요. 1,700원이고, 이거 매장에서만 파는 건지 지금 배달로 한번 보려고 했더니 잘안 보이네요. 배불러서 얘까지는 다못 먹고, 포장해서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맛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먹을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짚고 있는 거는 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먼 치킨이었는데 한 4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맛은 좀 메이플 시럽 맛이 났었습니다. 시나몬 먼 치킨이었나? 아무튼 뭐 나쁘진 않았는데 또사 먹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금방 먹었죠? 400원 정도 했고요. 여기 크기는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는 700원 정도 하고요. 얘는 빵이 아니라 떡입니다. 안에 떡 들어있고 겉부분에 딸기향 나는 파우더가 묻어있어요. 안에 보시면 떡도 약간 딸기향입니다. 색깔이 약간 빨갛죠? 이름은 찾아보니까 재밌는 딸기추이 먼치킨이라고 하는데요. 쫀득쫀득하고요. 떡 같은 애입니다. 뭐 먹을만은 한데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걸로. 그래도 가격이 그나마 비싸지 않으니까 먹는 정도. 한번 궁금해서 먹어봤습니다. 700원이면 여기서 그나마 싼 편이거든요. 다음으로는 인절미 추이 먼치킨 먹어봤습니다. 쫄깃한 찹쌀 반죽에 국내산 콩고물을 묻힌 추이 먼치킨 도넛이라고 해서 뭔가 인절미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인절미는 그냥 아예 찹쌀가루 100%인데 얘는 밀가루도 들어가고 해서 빵 중에서 찹쌀빵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속이 좀더꽉찬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절미랑 좀 달라서 새로 왔던 맛이네요. 한번더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얘는 로얄 우유 도넛인데요. 1,900원이고 소금 우유 도넛이랑 가격은 똑같은데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로얄이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저지방 우유로 반죽한 도넛에 말돈 소금을 첨가한 고단짠 제품이라고 하네요. 진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달달한 게 은은하게 달아가지고 또 먹고 싶은 제품입니다. 영상 보니까 던킨도넛이 또 먹고 싶어지네요. 다음에 먹을 때는 제가 안 먹어본 제품 위주로 먹어볼 예정입니다. 여기요 이벤트 하면은 할인 많이 되다.